시간 뭐냐면요 바로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달려고 해볼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사는 동해에서는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봤자 쫄짝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자원이 더 풍부한 바로 남해 쪽으로 4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닥치는 대로 해루질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려면 지금 바로 4시간 반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폐차하기 싫어요. 같이 폐차해요. 렛츠고. 근데 여러분 4시간 반 차 타고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창원 쪽으로 왔습니다. 남해 쪽으로까지 와가지고 해루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사는 쪽은 수온이 차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제대로 해루질하기 위해서 남해 쪽으로 왔습니다. 요 남해에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낙지 이런 것도 좀 나온다는데 일단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요 남해 쪽을 섭렵하고 계신 분들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형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버섯 먹은 맛조입니다. 아니 형님 저셔요. 모자 이거 너무 반칙 아닙니까? 아니, 너를 보니까 너를 이겨야 될 것 같더라고. 뭐라도 하나 둘러쓰고 나와. 아, 그거 안 해도 이깁니다, 형님. 얼굴이 그런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형님이랑 해루질 할 건데, 형님 요새 여기 뭐 나오는 거 있다고 하니? 낙지,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이 털개가 조금 보인대. 아, 왕밤송기에 이 동해안 털개고 남해안 털개가 있는데, 그렇지. 동해안은 진짜 명칭이 털개고, 여기는 털개라고 하는 게 왕밤송이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오나요, 지금? 모르지. 롯데다 형님 입고 왔는데. 정보를 들었을 때는 조금은 나온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러면은 뭐 낙지, 뭐 왕밤송이개 요런 거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시죠 형님.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자 갑시다 형님. 가자. 형님 버섯 먹었다면서요 형님. 버섯 먹기 많이 커져붙네. 오늘은 이제 제가 요거를 진짜 안 쓰는데 요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완전 깨끗하지. 이렇게 하면은 물속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생물들 그냥 요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형님 생각보다 깊은데요 그죠? 그냥 좀 있으면 빠지겠다 나. 다리 막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생명체가 없구나.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나도 듣고 왔는데 형님이 추천한 포인트로 와가지고 4시간 반 달려왔습니다 형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미안하다. 생각보다 수온이 굉장히 차갑네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동해안에 살 걸. 그러지. 그러지요 형님. 찰다 찰다. 어 먹어. 버텨. 털개. 여러분 털개 발견했습니다. 거구. 오케이, 라사. 오, 크다. 크다. 이야. 여러분, 이거 완밤송이개입니다. 와,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형님?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흔히 부르는 털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털개는 아니고 이게 진짜 왕밤송이개. 밤송이처럼 생겨서 왕밤송이개라고 하고, 동해안 털개랑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해안 털개는 더 크잖아. 크고, 비싸고. 근데 얘도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내장이 갑이지, 내장이. 벌써 나와봤다고. 아, 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나오네. 아, 여기다, 여기 또 있어요? 두 개도 있어. 어디요? 여기. 응. 잡았어요, 얘네? 어우, 나이스! 너무 작다, 그죠, 얘네? 그대로 방생. 존나 춥네. 형님, 추위 너무 안 탈 것 같지, 지금? 아니야. 지금 벌써 얼었어. 형님, 털개. 진짜 크다, 얘네. 진짜 커요? 진짜 크다. 우와. 대박. 라상 리발렛이야. 나이스! 우와, 개무거워. 형님, 잠시만요. 아, 이것 때문에 무겁네.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형님, 얘는. 와, 얘 예술이다. 우와. 얘 사이즈 한번 봅시다. 우와. 나 왕밤송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저도 처음 봐요. 희한하게 개뿐이 없네. 그렇게 낙지 이런 게 좀 나오면 그러니까. 좋긴 한데. 완전 개판이네. 그래도 이게 털개가 낙지보다 비싸잖아요, 형님. 그런가? 아니요. 내가 수산업자가 아니라. 너 뭐 보이냐? 보여요. 실루엣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털개는 사실 실루엣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할까? 아, 좋네. 신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털개들이 요런 거 먹더라고요. 요런 물풀 같은 거 있죠. 자, 요런 거를 또 먹고, 몰 이런 거 먹고, 얘들이 해초 아니면 뻘바닥에 있는 유기물 같은 거를 처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요 바닥에 애들이 많이 있는 있다, 겁니다. 굴. 굴이요? 굴이잖아, 굴. 어디요? 입 벌리고 있네, 얘 너. 어디요? 이거요? 이거요? 바위굴. 이거요? 우와, 이거 굴이에요? 자연산 굴. 와, 이거 근데 잘못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요즘에 바다가 따뜻해져갖고 생으로 잘못 먹으면 죽어. 노로바이러스 들어보니까 걸린 사람한테 화장실에서 앞뒤로 다 싸고 있다고. 슈퍼마리온 녹색 대부럽니다. 오, 있다. 오케이. 아, 좀 작네요, 작네요. 라상 렉이야. 이야. 아, 이거는 사이즈 차이가 좀 명확하네요, 형님. 그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 방생할까요, 조그만 거는? 이거 기준치가 있나? 금지 체장 기준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방생. 자, 쟤 가라. 형님, 맞아요? 뭐야? 맞는 것 같은데? 돌이에요? 와, 맞네. 맞아요? 있다. 와, 이거 진짜, 아크릴판이 진짜 최고네요, 형님. 대박이네. 우와! 아, 저기다 있다. 어디요? 우와, 우와, 얘 사이즈 미쳤어. 야, 이거 진짜 미쳤다. 우와, 얘 사이즈 우와. 미쳤어. 우와, 잠깐만. 우와, 형님. 소름이다. 형님, 이거 동해안 털개 아니에요? 속으로 잘렸는데. 형님, 이거는 진짜 미쳤는데요? 아니, 나는 이런 사이즈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사이즈를 많이 팔거든, 시장에도. 아, 그쵸. 저 이런 사이즈 많이 잡아.
잡아봤죠. 그치지. 와, 이거는 저 진짜 처음 봐요, 이런 거. 시장에도 못 봐요. 수컷, 수컷. 요거 암컷. 요거 암컷. 근데 이 옆에 이거는 뭐예요, 형님? 두 개 띵띵 튀어나온 거? 이거 알이야. 알이에요, 이게? 이거 알이야. 와, 너무 신기하다. 나도 처음 봤어. 아. 근데 얘가 원래 많이 잡히는 기준이잖아요. 그냥 평균이지. 얘가. 평균인데 얘가 너무 작아 보일 정도니까. 고생해야 되냐? 아니, 근데 이것까지는 다 허용치야. 그럼요, 그럼요. 여기까지는 세이브해야죠. 그러면 저희 기준을 얘로 잡읍시다. 얘보다 작으면 방세, 얘보다 크면은 챙기고. 오케이. 제가 옛날에 헤루질로 잡았던 그거보다 CR이 훨씬 커요. 나는 헤루질로 올해가 처음이야. 아, 진짜요? 시장 가서 사먹으면 되잖아. 근데 헤루질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맞나? 잡을 수는 있어요. 저 옛날에 어디 가가지고 은혜랑 꽤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이거는 넘사예요. 뭐냐? 왜? 올려볼까요, 형님? 이게 뭐예요? 소라 아니야? 소라요? 그 옆에는 아 굴이구나. 아, 아. 와 이거 살 꽉 차 있는 거죠, 형님? 찼다. 와 이거 그냥 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우리 동네보다 더 부유하다야. 아 진짜로 이게 굴이 많으면 아 그래요? 누가 굴을 사 먹으러 가? 아 그러네. 여기는 그냥 가다가 굴이 널려 있잖아. 털게 털게 털게. 그냥 굴 버릴게요. 굴 버릴게요. 굴 버려. 오 여기 있다. 털게 털게 털게. 붙어 있네 새끼가. 야, 붙어 있네. 오 야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속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라사리발레기야. 얘 사이즈 어때요, 형님? 어, 거의 비슷하네. 오케이, 오케이. 챙길까요? 챙겨야지. 살짝 망설였어요, 형님. 속발이 너무 줄여서. 오,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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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우와, 겁나 크다. 우와. 잡을까요, 형님? 잡아. 라사. 우와. 우와, 낚시. 우와. 굴도 가져왔어요. 서비스네? 사이즈 미쳤는데요, 이거? 알지 않나? 그래요? 아, 몰라. 저 털게 겁먹어가지고 지금 개 뒤뚱거린다. 완전 천적이다. 천적이죠. 와 형님,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큰 거. 와 이건 진짜 형님, 이거 검은 도급이에요 형님. 진짜 크다. 우리 이걸 빨간 낙지라고 불렀거든. 아 왜요? 빨갛잖아. 아 뭐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냥. 와 얘는 진짜 이거 미쳤죠. 대가리 문어예요 형님. 룽가룽가 하는데 방해 좀 해주세요. 내려와 이 새끼야. 형님 요런 데 붙어 있어요. 제가 가는 해루지에는 요런 몰 있죠. 요런 데 붙어 있고 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저기 크다. 라사렉이야. 이 동네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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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사이즈 미쳤어, 이거. 미쳤어, 진짜. 얘가 이제 그거죠. 커트 기준. 그러지. 지금 여러분, 한 15분, 20분 했나? 지금 털게 큰 거만. 이거 키로 되죠, 이 정도면. 키로 넘지. 키로 넘어요. 그러지. 내가 다 정보를 받고 왔어. 처음에 자신 없었잖아요, 형님. 아이, 이런 걸 그래 본 거지. 불가사리. 오, 놀려라. 배를 불가사리. 그렇습니다, 형님. 볼도 이 정도는 알지. 또 뭘 쳐놓고 있냐, 진짜. 그거 밖에 던져주세요, 형님. 자, 저 멀리 꺼져.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되게 딱 붙어갖고 있네. 그거 봐봐. 여기 딱 붙어갖고. 와, 이거 진짜 안 보인다,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아, 옆에 벼룩방에서 날개짓을하고 플라야 가래. 형님, 형님, 털게. 두 마리. 한 마리 하세요. 제가 이거 밑에 라사. 오케이. 오케이. 잡으셨어요? 잡았어. 나이스. 여기 돌에 많이 붙어 있네. 근데 이거 기준 좀 이달인가? 아, 애매. 근데 이 정도 큰데. 아, 이 정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얘가 기준인데 확실히 작긴 합니다. 그죠? 방사할까요, 형님? 던져보라. 저 마리 꺼져. 진짜 사이즈가 다 미쳤어요, 이거. 지금이 제철이긴 합니다. 색이 진해질수록 꽉 차있대. 살이요? 그 어떤 색이요? 이 색이? 닦았을 때 몸 색깔이 커뮤니티한 것들이 살이 다 찬 거네. 아 그럼 얘네 살이 차있는 애들이네. 그렇지. 이렇게 희끄먼 것들은 좀 별로고. 아 얘네 별로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철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헤루질로도 낮은 수심에 들어오는 시기가 딱 요때예요. 1, 2, 3월인데 1월도 조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달이니까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킨 헤루질 하시는 분들은 아마 털개를 좀 잡으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낙지라. 근데 지금 워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포인트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현이 날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 야야야야야. 여러분들 영상에 봤을 때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큽니다. 커요. 요 정도면 시장 사이즈예요, 그죠? 킵 사이즈지 무조건. 요거 딱이죠, 형님. 이게 지금 키로당 얼마나 할란가? 한 4만 원 돈 할라나? 비싸네요. 그러지. 얘네들은 암수 구별도 없이 비싸. 아, 원래 암컷이 더 비싼데. 그러지. 지금 꽃게 같은 경우는 쑥놈은 다 거진 뭐 개차반이고 암놈만 무지하게 비싸잖아, 봄꽃게. 아, 그래요? 근데 얘들은 암수값 따지지 않고 비싸. 아 그냥 자체가 맛있어서 비싸구나. 그렇지. 근데 그럼 저희 요 정도 다갔으면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강원도 갈차비는 나오지? 있다 형님. 어디 여기 있다 라상리발레기야 덩크 한번 있다 어디 라상리발레기야 너무 잘 뛴다. 방생할까요 형님? 이제 많이 잡았어. 너무 많이 잡았죠? 가라 저 멀리 꺼져. 와 털개 미쳤다. 이거 진짜 한 시간도 안 된 조과입니다. 개 미쳤어요. 털개는 진짜 내장이 정말 맛있는 게 중에 하나니까. 저는 털개 컨텐츠 몇 번 했는데 내장을 먹은 적이 없어요 형님. 아 그래? 왜? 제가 내장을 안 좋아하거든요. 아
기가 막혀요? 그것 때문에 먹는 거야. 아, 내장 때문에. 이번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꼭 먹어봐. 스팸이다. 에? 스팸. 스팸이라고요? 야, 자연산 스팸이네. 딱딱하네. 쓰레기도 주워야지. 그러죠, 형님. 저랑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형님, 딱 한 마리만 더 할까요? 그러자, 나 너무 추워.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조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있다. 어디 어디요? 작다, 좀 작아. 어디. 오, 있다. 라상렉이야. 나이스. 좀 작다. 아, 많이 작네요. 방생할까요? 방생하자 이거는. 오케이. 작다 작아. 형님, 한 마리 더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안에. 이거 많은 것 같은데. 오케이. 동해 해루지 왕입니다, 형님. 그러지,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아, 이거 근데 두 마리가 거의 쌍둥이네, 그죠? 방생 사이즈네. 둘 다 방생할까요? 방생하자. 자, 방생할게요. 저 마리 꺼져라. 와, 이제 몇 마리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역시만 부리면. 그래야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잡지. 아, 근데 스팸 발견하고 형님 제일 빠른 동작을 봐가지고. 아, 자연사이잖아. 자,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숨어서 안 나온 녀석들이 지금 이제 또 활동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근데. 이제 여기밖에 못 오겠는데, 그냥. 이제 안 오지, 다른 데 안 가지. 우리 어디까지 와본 거냐? 생각보다 많이 왔죠? 많이 왔다. 한 시간을 앞으로만 가버렸으니. 근데 여기 포인트가 좀 물이 더 빠졌을 때 오면은 이거에 한 두 배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때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죠? 니는 왜 낮은 데로만 걸어가, 근데? 나는 계속 깊은 데로만. 아, 제가 형님 찍어드리려고. 아, 그. 아, 그러네. 이상할 뻔 했네. 제가 이때까지 털개 잡으려고 포인트를 엄청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양양에서 차를 타고 한 7시간 정도를 달려서 갔었는데 여기 4시간 반 정도만 왔는데 훨씬 지금 조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역시 이거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제우씨보다는 조금 더 낫지. 보통이면 내한테 뺨 맞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 우리 형님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면 돼 그걸로. 털개랑 낙지 빼놓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요. 그래도 진짜 오늘 털개 낙지만 생각하고 좀 왔는데 이 정도면 대박이죠. 여러분도 이것도 근데 보는 사람만 봅니다. 이게 다 잘 보이진 않아.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놓친 애들이 있을 거예요. 해삼이다. 네? 해삼 있어요? 해삼. 응. 어디요? 여기. 에야. 이걸 또 보고. 오, 이걸 보시네. 아, 또 전문가라니까. 에야. 아, 또 이거는. 왜 형님? 많이 말... 봤어요, 형님? 아니, 많이 나한테는 못 보던 건데. 자, 여러분 해삼 방생. 자, 해삼 방생 해줄게요. 형님 초코파이 자연산. 자연산이네. 이미 집었으면 가지고 나가야 돼. 아, 좋아. 자연산. 초코파이 팔딱팔딱 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큰 것들만 12마리에 대왕 낙지까지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요거 이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 거고.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뭘 고생을 해. 손이 아. 안 움직여.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요거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털개를 잡아왔는데 제가 차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차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습니다 하면 라온이가 울어버려요. 그래서 단계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알지? 울면은 계속 우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일단 통과. 자, 한 키 더 높여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케이, 통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케이, 통과. 진짜 갈게,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개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녀석 사이즈만 봐도 지금 제 손바닥보다 큽니다. 완밤송이개가 요 정도가 된다는 거는 진짜 큰 거거든요. 오케이, 오늘 촬영 아주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계속 보고 있어. 라온아, 그만 봐. 부담스러워. 자, 이 완밤송이개는 그냥 흔하게 남해안 털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완밤송이개들로 뭘 만들 거냐? 바로 게장 세 종류를 만들어서 그 세 종류의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게장 세 개 뭐가 있을까요, 은혜씨? 첫 번째. 간장. 그렇지. 양념. 그렇지. 소금. 그렇지. 간장게장, 양념게장, 소금게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근데 제가 평소에 컨텐츠를 찍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은 은혜한테 알려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계속 영상이 이제 반말로 나갈 거거든요. 은혜가 게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곧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도 게장 못해. 은혜한테 오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야 봐봐. 지금 이 녀석이 팔팔하게 살아있잖아. 이런 살아있는 애들은 바로 간장게장으로 담가야 돼. 왜냐면 이 개가 살아 움직일 때 간장에 들어가서 라가리를 퍼컹거리면서 간장을 먹어야 몸 안에 간장이 퍼지겠지? 헐, 잔해. 노란 닭치가 요새 남발을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름다워, 예뻐, 뷰티풀해 이런 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다시 해보자. 간장을 처먹어서 온몸이 간장이 되겠지? 좋겠다. 좋겠다라는 말은 없어. 그거는 문법에 맞지 않아. 그래서 얘 간장게장 담그고 알이 차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얘 보여? 옆에 이거 튀어나온 거 있지? 이게 알이 꽉 차가지고 옆으로 새서 나온 거래. 그래서 이거 두 마리는 간장에 넣고 얘네 둘을 양념, 그리고 얘네 둘 소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댓말 쓰면서 한번 해볼래? 은혜씨. 예? 장을 담글 거예요. 뭐부터 했으면 좋을까요? 간장이요. 왜 간장부터 하는 게 좋죠? 간장을 먼저 끓이고 있을 때 다른 거를 하면 되니까요. 합격이에요. 진짜 사랑해요.
나 뭔데 방금 이거 뭔데? 피한 거. 아 사랑해요. 피한 거구나 이렇게. 와 기분 개드럽다. 그러면은 간장을 먼저 끓여볼게요. 너 간장게장 할 때 간장이랑 물이랑 섞어야 되는데 비율이 어떤 줄 알아? 1대 1.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의미가 없는데 은혜야? What? Yeah. 닥쳐. 물 1 받고. 자 그리고 설탕 해야 되는데 이 설탕은 또 비중이 어떻게 들어갈까? 물 1, 간장 1, 설탕 몇일까? 네가 헌터방 영상을 봤. 1. 1. 그러면은 이 미친 개 부어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작게 불러봐. 1 티스푼. 미안해. 아,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나와버렸네. 0.3을 넣으면 돼. 정확한 계량은 사실 필요 없어. 요 정도 넣으면 0. 1 넣었어요. 너 닥쳐. 싫어. 자 그리고 요거는 7 정도로 해가지고 나오나? 미안해. 아빠가 너를 낳고 현타가 좀 많이 와.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들어갈 게 있어. 마늘, 양파, 고추. 재수없게도 네가 다 맞췄어. 양파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이 마늘도 원래 통마늘을 써야 되는데 사실 통마늘보다 이렇게 살짝 슬라이스 되어 있는 마늘을 써도 괜찮아. 어? 여기 마늘 넣는 거 아닌데. 이거 나중에 넣는 건데 이거 간장장 다 만들어지고 넣는 게. 지금 넣어. 지금 넣는 거 아니야. 양파는 지금 넣는 거. 던져. 무심. 고추도 나중에 넣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아직 넣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지.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요. 바로 은혜가 던져줘요. 잠시만 은혜야. 그렇게 던지면 내 가슴팍에 해가지고 내가 여기 아이언맨이 되거든. 이렇게 던져줘야지. 아 이렇게 해도 잘 던질 수 있어. 아 해봐.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요. 받아라. 여기 양가. 그 손으로 깨기 하자. 내가 먼저 할게. 네가 갑자기. 아니 왜냐면 너는 아. 한 손으로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잠시만 근데 사과가 하나인데 네가 먼저를. 내가 먼저 해야 실패할 확률이 크잖아. 뭔 개소리야. 너 바로 해버리지. 깨질 것 같아 진짜. 어? 100% 깨지지. 은혜 악력 개세요 여러분. 안 되나 보다. 계속 지지직 소리만 나왔네 은혜야. 안 되네. 너 옛날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못해.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은혜보다 악력이 약해요. 오빠 뭐? 우리 이거 내기하자. 그래 무슨 내기할래? 뺨 따고 내기. 그래? 근데 이거 내가 조금 다 해놓은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어쨌든 하는 사람이 이긴 거지? 뭐 3, 10초 10초 5 4 5초 3 2 1 땡크다. 5 4 3 2 1 내놔. 5 4 4 2 1 내놔. 5 4 3 2 아 은혜야 잠깐만. 잠깐만. 우리 둘이 하지 말래 라온이가. 아니 진짜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둘 중에 하나 못 깨잖아? 이거 싹 다 편집이야. 우리 손몸만 나간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몸만 나간 거라고. 할 수 있어? 5 4 3 2 나 못해. 네가 빨리 끝내. 15 14 13 어떻게 해서는 끝내야 돼 이거. 알았어 기다려. 60 59 빨리 왜 앞에 전면 보고 해. 사람들은 그래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러고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해? 어떻게 와 개웃기다. 반으로 쪼갤려다가 아씨 모르겠다고 그냥 뜯은 거. 뜯은 게 더 무서운 거야. 너도 뜯을 수 있어. 이거 물고 있어. 어? 입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이건 두세 잔이야 이렇게. 자 이 사과 하나를 통으로 넣어줄게 은혜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팔팔 끓여주면 돼. 안 되겠다. 컨셉을 조금 바꾸자. 곰팡이 분들도 다 친구야 오늘. 그렇게 해서 다 반말하는 거야. 야 들었냐? 들었어? 됐어?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언니 그렇게 댓글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야 곰팡아 이거 봐봐. 이거 끓이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렇지 소금장을 담가버리면 돼. 얘 잠깐 짜지고. 자 이거 큰 거 이상한 거 올 거야. 자 여기 바닥에 천일염을 쫙 깔아줘. 요 정도 깔아주고 이 개 이쪽 부분을 딱 열잖아. 그러면 아 얘 너무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를 한번 죽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딱 죽이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죽이면서 피도 빠지거든. 요 피를 빼주는 게 중요해. 보면은 여기 입 있지? 이렇게 넣고 아유 미안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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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아가리에 칼 넣고서 돌려.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지금 물 나오지? 이 물이 개피야.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빼주는 게 중요해. 한 마리 더 똑같이 해줄게. 찌야 미안해 아유. 이렇게 개가 죽었으면은 여기를 열고 여기가 이제 개똥꼬잖아. 젓가락으로 뚫어줘. 여기가 이제 안에 내장이랑 살이랑 다 있는 부분이거든. 여기를 이렇게 뚫어줬잖아. 소금을 여기다가 얹어주는 거야. 요 안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야 임마. 이렇게 놓고 다시 이 선별 껍데기를 닫아주고 여기다가 뒤집어서 올리면 돼.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넣고 여기 위에다가 다 소금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예 덮어
엎어주고 랩으로 완전 밀봉을 시켜줍니다. 아니 시켜준다.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무려 100시간을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들어가라. 올려서 트리플 엘보우 섹스킥 닫아버려. 자 이제 양념 게장을 해줄 건데 미리 이제 손질을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껍데기 여기를 열어보서 자 이렇게 열고 롱꼬를 잡고 이쨋 사과도 못해도 깨르긴 한다. 여러분 우와 미쳤지? 우와 살이 미쳤습니다. 라가리 덜렁거린 거 뜯어버려. 그리고 여기서 먹기 좋게 4등분을 해줍니다. 브라사 사무라. 근데 여보 왜 존댓말 하고 있어? 아 미안하다. 야 깜빡했다 곰팡이들아. 일방적으로 반말 당하는 거네. 너네들도 오늘은 반말로 댓글 달아 알겠지? 서로 오늘만 하자. 왜냐면 이게 계속 가잖아. 아주 뒤죽박죽 댓글 쳐가지고 쌍욕 날라오고 그럴 것 같거든. 오늘만 우리 아빠한테 쌍욕 날리지 말래. 고마워 라오나. 다시 2등분 라사 김은혜 리발할게. 이 아가미 색깔 봐봐. 오네요 썩었다. 아니라고 살아있었잖아. 그 필터인가봐. 아가미가 필터 역할을 해서 제일 더러운 거야. 근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산 거야? 기름때 아니야? 주유소. 맛있게 잘 지내. 자 나머지도 똑같이 4등분을 해줄게. 이제 요거는 얼려줄게. 접시에 담고 롱지에 감싸고 냉동실에서 얼려주고 소금게장이랑 간장게장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먹을게. 그냥 존댓말 써요 여보. 여러분 그냥 존댓말 쓸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반말로 댓글 다시 하던 거 다시 수정해서 존댓말로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간장 다 끓였으면 바로 톰오프 부어버려. 란장 액기스만 남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실온에서 잠깐 식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온에 다 식었으면은 자, 이게 뭐냐면 라온이 장난감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죠. 자 먼저 꺼져 이제. 자 그리고 다음은 롱우추 롱우추. 자 그 다음은 잡내를 없애주는 흔들려라 월계수잎.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럴게 두 마리 그리고 바로 요 란장을 부어줍니다. 가자. 이야.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라가리 봉쇄 틱톡. 자 이제 요것도 냉장고에서 100시간을 묵혀둘 겁니다. 들어라 들어가 이래기야. 돌려서 엘보 사스킥으로 닫아버려. 그러면 100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100시간 지났습니다. 양념게장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게장은 보시다시피 살짝 얼려놓은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얼려놨냐, 걔가 얼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에 버무리면은 살들이 다 녹아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살짝 얼린 상태에서 양념이랑 잘 버무려야 롯나게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살짝 얼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양념장을 버무리면은 약간 잡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르륵 오시고 여기 위에다가 이 녀석들을 다 부어주겠습니다. 들어가라. 롯 같은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로즈 팡! 회오리 바로 찢어. 그리고 팡팡팡팡 해가지고 살짝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다시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잡내가 없어지는 동안 이제 양념게장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릇 바로 컬링. 여기다가 로춧가루 조지고 다음 소금 루글루글루금 루탕루탕루탕 완장 루추루추루추루추루추 마진단을 손가락 스킬 팅. 손가락 개색시 워터야 롤리로랑 마지막 액기스 람리름. 그 다음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 이렇게 다 섞었으면은 새끼손가락 찍어서 맛 한번 보겠습니다. 초레르 리발 환상. 자 장이 완성됐으면은 털개를 다시 요 그릇에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요 장을 부어버. 자 이제 여기서 살살 잘 버무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섞으면 양념 털개장은 끝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간장게장 소금게장 바로 꺼내올게요. 자 먼저 소금게장 뜯어버서 직원 바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디 미래기들아. 오케이 손 나왔다. 손 나왔어요 손. 이야 보시면은 푸른빛이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가지고 엄청 가벼운 느낌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먹냐면요, 살짝 흐르는 물에 이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위에서 요렇게 소금을 씻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씻었으면은 여기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예쁜데 리발. 자 이렇게 해서 소금게장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간장게장 꺼내볼게요. 틱탁 열어버려. 여러분 영롱한 입 두 밤송이가 보이십니까? 이야 미쳤죠. 이게 바로 털게장입니다. 털게장. 참고로 여러분 이 간장게장은 24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간장을 다시 끓여준 다음에 게장에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게가 간장게장은 보통 살아있을 때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불순물이나 이런 걸 내뱉어요. 어떻게 보면 해감이죠 해감. 그렇기 때문에 간장을 한 번 더 끓여주고 저희가 했습니다. 네, 요 간장게장은 자 여기다 바로 올려버려. 하나 더 예스. 오야 마늘 리발. 오야 월계수잎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털게장 세 종류가 완성됐습니다. 양념게장, 소금게장, 간장게장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가장 빨리 먹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양념게장입니다. 양념게장이 녹기 전에 빨리 한번 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놈 요거 있죠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미쳤어. 잘 먹어요. 와, 꽃게, 돌게 이런 거랑은 완전 달라요. 훨씬 더 얘가 살이 흐느적거리지 않고 진짜 그냥 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살이에요. 먹었던 게 중에 1등입니다. 이 덜게들이 보시면 다리도 넓적해요. 그래서 다리살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이 맛은 이 털게가 꽃게보다 압도적이에요. 다음은 소금게장 먹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오, 항상 보면요 이 내장이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방금 먹었던 양념게장처럼 수분기가 막 많진 않아요. 근데 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소금게장을 먹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굉장히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쫄깃쫄깃한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금게장 먹을 바에는 저는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 수율 자체가 달라져요. 너도 좀 이따 처먹어줄 거야. 짜져있어. 자, 여러분 마지막 렉기스 열어버려. 우와. 자, 다시 반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로로롱 대망의 털게 간장게장입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야, 다 필요 없어요. 간장게장이 1등이다. 살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바로 밝혀요. 진짜 미쳤다 여러분. 진짜 제가 먹어본 대의 장 중에 최고예요. 요 큰 거 통째로 먹어볼게요. 초레레레레레레. 진짜 한 번 보여줘. 무기력이에요. 게장을 먹는데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아가리 한 세대 쳐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랩밥. 광고 주세요. 자, 여러분 이 게 뚜껑 있다 아닙니까? 여기다가 딱 밥을 딱 이렇게 한 술에 넣고. 여러분 제가 게 내장을 싫어해요. 같이 해루질했던 마초 형님이 내장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밥이랑 내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내장이 말도 안 되는데 진짜 개찐이에요. 저 지금 곰팡이 여러분들 진짜 아실 거예요. 저는 그냥 걔 내장을 버려요. 걔 내장 버려가지고 구독 취소를 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내장은 그냥 크림 소스입니다. 자, 싹 퍼가지고. 와, 나 내장이 이렇게 지금 맛있어 보이는 건 처음이네. 초베르. 와, 여러분, 와, 나 지금 당장 하나님 발가락만 나오대요. 저렇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털게를, 그것도 큰 털게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 소금게장, 양념게장, 간장게장 중에 제 최1등은 뭐냐면요, 바로 간장게장이 1등이다.